열광할 것입니다. 방사능을 쬐면 피부에 건강 관태가 나는 데다가 머리도 돈 내고 자를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면 더더욱 반응이 좋겠죠. 지금은 원자력의 시대입니다. 트로피큐 같이 주식이 되면 쓰겠습니까? 야, 머리 빠지잖아. 안 돼, 안 돼. 어디다 하는 거야? 지금 지진 났지? 이렇게 오늘도 한 건 하는군요. 여기도 서명한다면 머리글자를 적으시고 뿅을 떨어뜨리면 서장을 끝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는 대체 어디 쓰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말이죠. 세상에는 평범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중개인의 제한 요청과 마찬가지로 의무 제한이 아닙니다. 여기 왼쪽에 중개인이군요. 아, 중개인 이름이 중개인이래.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제안은 없으신가요? 철저하게 합법적인 것입니다. 아, 이게 스위스 달러를 쓸 수 있구나. 원래 이거 못 썼거든요? 스위스 달러? 크게 의미 없었는데 써가지고 우호도 올릴 수 있네. 괜찮다.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술론 열기 뭐 이렇게 돼 있네. 잠금 갱신은 뭐지? 이걸 잠가 놓으면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건가? 갱신하면 이걸 새로 돌리는 거고. 러시아 우호도? 팔림. 5천으로 샀어요. 교환할 수도 있네. 우리 스위스 달러를 우리 트로피코 달러로. 그래. 괜찮네. 예, 원래 저기 쓸모가 없었거든요, 스위스 달러가. 개인의 만족? 얼마 모으라고 하면 막 모으라고 했던 건데. 나달을 위해 이제 내 개인 자금을 쓸 수 있게 생겼네, 이제. 해격 속을 확보하래요. 해적 속을 건물이 있나요? 해적을 보내 자원 또는 국민을 노악하거나 강도 임무에 투입하여 랜드마크를 확보할 수 있대요. 주변의 치안이 감소합니다. 밀수 업체터한 수입 잠금러가 해제됩니다. 이것도 만들 수 있어. 어디다 만들어요? 해적 속을. 아무데나 만들까요? 치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이런 데다 만들까? 좀 멀찍이. 뭔가 진짜 해적 속으로 갔다. 바다와 이어져야 된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보네. 빠바밤밤. 이게 마지막 튜토리얼? 빨리 지라 동무들. 페드로 발레리아. 우와, 해적 속을 진짜 큰데? 야, 진짜 해적 속을 같이 생겼어. 야. 습격 점수를 생산하십시오. 얘들이 그러면 습격을 하나요? 근무 형태, 검은 돛을 달고 망자의 암 사용 중. 임무 지속 시간이 감소합니다. 습격에 투입되어 있는 20% 확률로 사망할 수 있어. 해적은 4명. 예산을 좀 올릴까? 빨리 할 수 있게. 해적 고용합니다. 어여 오세요. 유복한 애들이 왜? 유복한 애들이 왜 해적이 되려고? 집은 판잣집이지만 집 좀 지어줘야겠네. 집이 왜 다 판잣집이야? 여기 여러 개 짓는 게 시프트예요, 그렇죠? 네, 시프트. 이렇게 짓으면 돼요. 딴따단따단딴. 어디로 가셨나 볼까? 이게 해적이야.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집이구나.
감시다 파괴된 거 다시 만들었죠. 오케이. 나무. 근데 트로피코는 그래픽만 좀 그래픽을 좀 올리면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너무 그래픽이 조약해. 물론 이제 렉 없고 이런 건 좋은데. 스킬 점수 뭐야? 이것도 새로운 거다. 이거 없었거든요. 보물 사냥, 설계도, 통치가는 수단, 10,000달러, 5,000 습격 점수. 이걸 대결 해놓으면 이걸 하는구나. 재밌네. 습격시킬 수가 있네. 환자집. 여기서 출퇴근을 해라. 보물 사냥하래.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증가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지지율이 왜 4%야? 야, 우리 왜 그래? 어? 어,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무주택 시민 45명. 주택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나중에 유흥이 났고 주거가 났네. 집 좀 만들어줘.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임무 수행 중.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돌아오겠죠. 근데 집이 없으면 나 같아도 싫어할 것 같아, 대통령. 집이 있어야지. 우선적으로는 집이 있어야 되고. 부유한 건 그 다음이고. 합숙소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로 안 들어오는, 아예 안 들어오는 애들 있죠? 실업자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일자리를 줘야지 그 돈으로 이제 저기 들어가는 거니까. 집을 충분히 지어줬는데도, 집에 안 산다, 안 들어가 산다 하는 거는 쟤들이 돈을 벌어야 돼. 습격자들 할 수 있는 최선 선택 바로 각지에서 세계 불가사의를 훔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를 어떻게 그래서 훔쳐오는 거구나. 불가사의를 아까 걔가 이 비행 오프닝에서 비행기로 훔쳐온 게 만들어 온 게 아니고 훔쳐온 거네 진짜로. 실제로 스톤헨지 강도. 스톤헨지 훔쳐. 기념물 주변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보건율이 증가해 흐르면서 공해가 감소합니다. 와, 스톤헨지가 나무를 자라게 해? 웃긴다. 빠바바. 중개인한테 뭐 살 거 없나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갔다 와라. 심심하다. 4배보다 빠른 거 없나요? 8배? 계양권 8배? 이게 지금 임무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6명. 환자집 많이 없어졌죠? 네. 파산한 애들 이런 데 있죠. 파산한 애들 유흥업소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틈틈이. 황금방사 5명. 농장이 조금 제가 옛날 기억하는 농장이 그래도 농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커커넛 수확기. 어? 페르티모가 캐리비안 선이 됐어. 캐리비안의 해적이 됐어. 강도 입사하기 월 옷감 전달, 옷감 전달.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어리석은 항해 중. 옷감이 있나? 이거를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거는 옛날 기억으로는 무역으로 이제 뭘 특정을 수입을 하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쵸? 옷감. 아마 우리가 옷감 생산이 안 될 거야. 옷감이 없지. 옥수수, 고기, 생가죽, 석탄, 황금, 코코넛. 수입이죠, 수입. 아니, 못 가면 건설하면 되죠. 뭘 해야지 옷감을 건설할까? 방직속. 양모 또는 목화 가공. 우선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면 수입으로 하지. 이거 누르면 바로 이거 경제로 들어가네요. 끝. 이것 때문에 그럼 멈춰있는 건가요? 24개월 늦추는 게 아니고? 설마? 멈춰버리네. 아 이거 할 때 클리어할 때까지 그냥 24개월 늦출걸. 수입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다. 자원이 없으면 수출이라고요? 아니야 수입고 수입, 수입이라고 돼 있잖아. 어딨어 잠깐만. 뭐가 있는지.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옷감. 응? 나 수출로 돼 있네? 어? 나 수입으로 봤는데? 이상한데? 잠깐만요. 다음 배가 올 때 기다려야 되겠다. 빠밤빠밤빠밤빠밤. 어, 이거 배 통과하는 거 봐. 뭐야, 어떻게 통과했지? 뭐야, 유령선이야? 어머니. 옷감 왔다, 옷감.
Yes. 옷감 보내주세요. 급한 대로 샀어요. 뿅. 됐어요. 취소합시다. 이거 튜토리얼에서 막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잘 모르면. 튜토리얼도 공략이다, 이거. 다 됐어, 거의 다. 얘들 이제 스톤엔치를 훔쳐온다. 영국에 가서. 야, 지질 아직 6%야? 에이, 이거 튜토리얼이니까 그러겠죠. 설마 진짜 6%겠어? 여기 자원 오버레이, 자원 오버레이 좀 보자. 자원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철, 알루미늄, 석탄, 철, 이건 뭐야? 우라늄? 니켈. 니켈, 니켈. 석탄, 우라늄. 우라늄도 난다니. 황금. 돌덩이를 옮길 준비를 끝마쳤지만 사방에서 드로이드들이 약탈 시기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해피 우리가 도착했을 때가 동지인지 하지인지 충분인지 충분히 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720일 기다린다고? 뭐야?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딴 거라도 만들고 있자, 심심하니까. 어선. 생선도 쏠쏠합니다, 저만. 선조의 방식. 유망업. 지역 시장 공급 버프가 있네요. 무주택자 38명. 더 줘야 된다는 얘기야. 레스토랑? 아, 오락실을 지을까요? 오락실? 옛날에 참 오락실 참 많았는데. 근처에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요즘은 좀 어디 가서 좀 심심할 때 있잖아, 가끔. 저는 그래서 어디 타지에 가면 항상 그 역전 앞에 오락실을 찾아보는데 요즘 오락실이 다 없어져가지고 오락실이 없더라고. PC방, PC방 가야 되고. 네. 아, PC방보다 전 오락실이 더 좋았거든요. PC방은 좀 왠지 부담스럽고, 그냥 동전 바꿔서 그냥 오락하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았는데. 무슨 새로운 오락이 나왔나 하고 좀 보고. 오락실이 다 없어져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오락실도 다 없어졌죠, 지금. 유명한 오락실도. 일본에는 아직도 오락실이 많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30년 후에 PC방 대신 핸드폰 방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휴대폰으로 다 모든 걸 다 하고 아니 VR방? VR방? 풀스방 이런 거는 PC방을 대체할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되진 않았고 근데 이제 풀스방 한번 차려볼까 했는데 PC방에서 차렸었거든요. 그래도 제일 그런 방, 그런 여가시설 즐기는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는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당구장이 제일 그래도 오래 있더라고요. 당구장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당구장 보시는 분들, 당구장 하시는 분들 있나? 여기 어선이 여기서 업을 하고 있죠. 야, 누가 그 낚싯대로 낚시를 잡니? 어망을 쳐야지. 잠깐만. 야, 어망을 해야지. 그지? 어느 세월에 잡을 거예요, 저걸? 풀스방 가봤는데 뭐라 그 옛날에 갔을 때는 크게 뭐 PC방보다 낫다는 건 별로 없었고 뭐 할 수 있는 게임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 기껏 해봤자 트로피코 배야 이게 우와 그때는 무슨 뭐 미닝 이런 거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게임이 좀 많아져서 괜찮을라 모르겠어. 근데 당구장은 안 망하더라고요. 근처 동네에 있는 당구장 봐도 건물마다 보통 최소 한 개씩 있는데도 스톤엔지 아니야 아직 강도 안 끝났어. 됐다 됐어 스톤엔지 여기다 건설해서 아니다 아예 여기 폭포섬에다가 여기 화산섬인가? 야, 뭘 던졌는데 지금 위에서? 위에서 돌을 던졌는데? 아, 재계에 가서 별견 아니듯 해내는 모습을 보고 약속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중이래. 야, 아주 그냥 충성심을 똑똑 잡고만. 끝났어. 튜토리얼 끝. 자, 박수 한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튜토리얼 끝냈으니까 임무 할까요? 임무 오늘 그래도 하나는 끝내야죠. 물 한 잔 마시면서 합시다.